어디 갔다 온 거야? 강산아, 얘기해봐. 무슨 일이야? 오늘 하늘이 형을 만났어요. 누굴 만났다고? 우리 형이요. 너한테 연락이 온 거야? 내가 찾았어요. 어떻게? 노명남 씨한테서 단서가 될 만한 곳이 보였어요. 거기가 어딘데? 그건 말할 수 없어요. 형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형을 위해서라고 했어요. 나도 다신 오지 말라고 했고요. 난 우리 형 이해해요. 누가 뭐래도 난 우리 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. 우리 형이 당한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 난 형이 어떤 짓을 했대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. 나도 네 마음과 다르지 않아. 하늘이 형이 영원히 잡히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. 하지만 그건 우리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. 그리고 진실을 밝힌다는 건 하늘이 형도 그리고 나도 다 포함된 거야.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감수해야 할 일들에 대한 각오가 필요해. 진실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. 불편하고 무서운 거. 분명한 건 동영상이 공개되면 노명남 씨는 누명을 벗을 수 있어. 우리가 하려는 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. 하늘이 형도 그걸 바라고 있을 거야. 얘기 좀 해봐. 무슨 얘기요? 27년 만에 형제가 상봉했잖아. 어땠어? 형은 괜찮아요? 나? 소설 얘기도 할 생각인 거죠? 해야지. 그게 나왔던 시작이었으니까.